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이번 길막 사건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점, 진짜 많이 드러나고 있죠. 특히, 야, 임야에 이렇게 쓰레기, 산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것들. 아, 이번 일로 제가 제보도 받고, 주변에 이제, 여러 이야기도 조사하면서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에 보면, 이야, 이건 뭐, 전국에 이런 게 허다하겠구나. 이미 묻힌 것도 엄청나게 많겠지만, 지금 현재에도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겠구나. 이건 진짜, 누군가가 해야 된다. 공무원들도 현장 나가면 못 찾아요. 이쪽 분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갖고 있거나, 뭐 촉을 발동한다거나, 경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그냥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찾겠습니다. 안 나오면은 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 나오면, 신고자가 제가 원상복구 책임져야 된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돈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또는 성격이 소심해서 쉬쉬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길막 문제, 공도 문제, 이거 진짜 심각한 거요. 와, 이번 일 때문에 전국에서 제가 전화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속이 시원하고, 자기 일 같고, 막이 분했던 게좀 풀린다고, 대리만족한다고. 자기가 한 5년 고생했답니다. 5년 고생하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그때 생각이 너무 나서,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분하고, 나는 왜 그때 이렇게 하지 못했나, 억울하고, 막 여러 가지 이게 겹치면서 저랑 통화를 좀 했는데, 야, 진짜 길막 문제도 진짜 심각한 건 알겠지만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심각한 현실인지는 제가 사실 이번 문제로 몸에 이렇게 탁100% 와닿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은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의견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으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동참하겠다 또는 뭐 이런 건좀 오바다, 별로다. 먼저 저는 전국의 회원농가들이 다 있습니다. 이미 저는 팔도에 그리고 지역별로 웬만한 지역에는 저희 회원농가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임업을 하지 않습니까? 회원들이 대부분 산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도 많지만 또 임업을 전문으로 퇴직 후에 활동하시는 분들, 공직에 계시다 오시는 분들, 그리고 뭐 대기업, 뭐 개인 사업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우리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데 제가 또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임업 교육, 경공매, 뭐 임야 이런 것들 관련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매주 교육을 하다 보니 우리 어차피 이렇게 다니는 거 일반인들도 산을 배우고 종자 묘목을 만드는 것도 배워서 또 자연보호, 산에도 심고 밭에도 심고 농촌에도 좀 이렇게 가서 심어주고 봉사활동도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뭐 여행하는 기분으로 또는 내 지역에서 나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자연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이 뿌듯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촌 마을 공도숲 지킴이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이거 좀 괜찮네.
요건 한번 하게 되면 나도 동참하겠다 하시면 여러분 댓글에 이렇게 괜찮아 좋다 뭐 이런 걸로 좀 남겨주시고 별로다 오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는 그대로 좀 표현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댓글을 제가 종합해서 바로 진행을 좀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리한 내용 좀 읽어보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도숲 지킴이 회원을 모집합니다. 자연을 지키고 농촌마을 공도를 함께 보호하는 소중한 활동에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농촌마을의 아름다운 숲과 공도를 지키는 중요한 미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농촌마을 공도숲 지킴이 활동은 단순한 숲 보호를 넘어서 공도를 포함한 주변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활동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세요. 우리 공도를 지키는 소중한 활동에 함께해 주세요. 모집 대상. 자연을 사랑하는 모든 분, 모집 기간은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자, 이달 말일까지 1차 회원 모집하겠습니다. 모집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 댓글에 보면 제가 댓글 고정해 놓겠습니다. 연락처를 하나 남겨 놓겠습니다. 이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십시오. 회원 가입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또 문자를 힘들다 하시는 분은 전화를 주시면 제가 부재중 혹시 보고 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여러분들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또 회비가 있어야 되겠죠. 회비는 한 달 만 원에 여러분들 특별함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숲 보호 및 공도 관리 활동 기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회원 혜택, 숲 보호 활동 및 공도 관리에 참여, 자연을 지키는 기쁨, 숲과 환경 보호에 관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 활동 참여 시 기념품 제공 및 여러분들에게 연관 활동 보고서를 제가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념품은 여러분 전국에 제가 회원이 있다고 했죠. 우리 임업인들. 이런 뭐 현장에서 나물들도 나눠 먹고 또 여러분들에게 묘목도 드리고 뭐 다양한 저희들이 이제 임산물 그리고 지역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임산물을 여러분들 기념품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사실 만 원보다 크죠. 이런 것좀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 숲과 공도 보호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참여 기회. 그리고 유튜브 영상 및 SNS의 활동 소개.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활동을 소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한번 출연하겠다 하시면 얼마나 또 좋은 일에 이렇게 나올 때 기록을 남겨놓으면 여러분들 가족에게 정말 내가 좋은 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떳떳한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실 수 있겠죠. 우리 자연을 여러분들이 지키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뭐 다음 세대를 위해, 이게 아니죠. 다음 세대는 당연한 겁니다. 현재 우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정말 정말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활동 내용. 공도 보호 활동. 농촌마을 공도의 정기적인 뭐 청소할 이 봉사, 그리고 환경 정비. 숲의 청결, 유지 및 나무 심기, 숲과 공도의 생태계 보호 활동, 공도 주변 식물 및 동물 보호, 공도 주변 지역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 생물들의 서식지 보존, 숲과 공도 보호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특별한 환경 보호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자, 참여 방법.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락처는 제가 댓글에 남기고 지금 한번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010-7500-7500.
3333 6874번 010 3333 6874번으로 여러분들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여러분들이 농촌마을 공도숲 지킴이 회원 가입한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계좌번호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회비 10,000원. 이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입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저희 회원들이 이제 지역별 여러분들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런 활동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주 좀 모이고 자주 이렇게 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참여하세요. 숲과 공도를 지키는 소중한 활동에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마을의 숲과 공도를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숲과 공도를 지키고 지속 가능한 자연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이름은 농촌마을 공도숲 지킴이 운영위원회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농촌마을 공도숲 지킴이 운영위원회. 여러분들 이제 농촌마을 공도숲 지킴이 우리 회원님들이죠.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이거 재밌는 활동인 것 같아요. 이미 저는 전국에 농원이 많이 있고, 회원농가들이 많죠. 그리고 자주 만날 기회가 있죠. 제가 지속적으로 주말마다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교육을 하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역에 공도 문제, 길막 문제, 환경 문제가 있으면 우리 회원들이 단체로 이렇게 움직이면 더욱더 힘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결이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야를 지키는데 우리들이 아주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로 이제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고, 의원들, 국회의원들이나 뭐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을 움직이게 하는 건 여러분들 원래 알지 않습니까? 또 다른 단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진짜 돈 없고 힘 없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몰라서 또는 너무 성격이 이렇게 좀 소심해서 지금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고 전국에 교육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조금 아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야,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여러분, 저도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고, 더욱더 힘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의 임야, 그리고 시골의 길막 문제를 해결하자. 이거보다 지킵시다, 일단. 나보다 약한 사람들 지킵시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